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소원요정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아이 참, 어디 있는 거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도 보이지 않아. 티스는 어제 아빠에게 선물 받은 야구 세트를 찾느라 방 여기저기를 뒤졌어요. 분명 여기서 공을 치고 저기서 떨어진 공을 주워 책상 쪽으로 던졌는데 말이지. 이럴 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야구 세트를 척척 찾아주면 정말 좋겠다. 티스는 찾는 걸 포기하고 방을 나갔어요. 친구들과 놀고 온 티스는 가지런히 놓여있는 야구 세트를 보고 기뻤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준 거지? 아까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는데? 정말 소원요정이라도 나타난 건가? 티스는 주변을 휙휙 둘러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놀고 온 티스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주방으로 내려온 티스는 음식을 찾았어요.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잇? 없네. 혹시 찬장에 엄마가 숨겨놓은 쿠키가? 없어. 냉장고 안에는 분명 맛있는 게? 없구나. 이럴 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 정말 좋겠다. 티스는 아쉬워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어? 이 냄새는 뭐지? 씻고 나온 티스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도넛! 그런데 누가 만들어 놓고 간 거지? 좀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티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있을 요정을 찾았어요. 에이, 역시 요정이 진짜 있을 리가 없잖아. 아, 옷에 잼이 묻었잖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인데. 티스는 옷에 묻은 얼룩을 보고 속상해했어요. 옷이 빨리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티스는 잼이 묻은 옷을 세탁실에 두었어요. 이럴 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더러워진 옷이 금세 반짝반짝 깨끗한 옷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목욕을 마친 티스는 잠자리가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어? 옷이 다시 깨끗해졌잖아. 티스는 옷장 문고리에 걸려있는 세탁된 옷을 보고 기뻤어요. 진짜 소원 요정이 있나 봐. 요정님, 어디 계세요? 네? 티스는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일어난 신기한 일들을 생각하며 정말 소원 요정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 소원 요정님, 오늘 하루 감사했어요. 꿈에서 만나요. 티스는 많이 피곤했는지 금세 꿈나라로 떠났어요. 티스가 자면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소원 요정이 주문을 걸어주겠죠? 잘 자렴, 티스야.